오늘은 명품 아역 트리오를 만나볼까 합니다. 왕세자 이헌, 허연우 역의 김유정, 그리고 양명 역을 맡은 이민호 군까지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 왕세자 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때론 분위기를 띄우고 때론 감동을 선물하는 없어서는 안 될 감초 연기자들이 있죠. 바로 아역 배우들인데요. 2012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아역 3인방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실감하려고 하는데 섭섭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시원하고, 네. 제가 연기의 맛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청률 20% 중반을 넘어 고공행진 중인 MBC 수목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드라마 초반부터 인기 행진의 이유는 바로 여진구, 김유정, 그리고 이민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진구는 사랑 앞에 모든 걸 거는 조선의 왕세자 이헌 역으로, 김유정은 미모와 지성 그리고 교양을 두루 갖춘 비운의 여주인공 허연우 역을 맡았으며, 이민호는 극중 왕세자 이헌의 이복형이자 비운의 순정마초 양명 역을 연기했습니다. 아름답지만 가슴 아픈 사랑을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어린 주역 3인방. 이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를 품은 달을 통해 명품 아역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여진구, 김유정, 이민호. 어린 나이에 데뷔해 성인 연기자다운 연기 경력을 자랑하는 아역 3인방. 이들은 현대극보다는 사극으로 더욱 빛을 발하며 대표적인 아역 출신 문근영과 유승호를 잇는 잘 자라준 차세대 아역 스타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잘 자라준 아역스타의 첫 번째 주인공은 대한민국 왕세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람. 대한민국 대표 왕세자 여진구인데요. 지난 2005년 영화 새드무비로 데뷔한 여진구는 드라마 자이언트, 무사 백동수 등 화려한 프로필을 갖고 있는 베테랑 아역배우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데뷔한 만큼 아역스타만의 장단점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장점은 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를 이렇게 봐와서 좀 카메라에 대한 공포증이나 좀 울렁증 이런 게 없다고 네 하는 거고요. 좀 또 어려운 좀 단점은 좀 잠을 많이 못 잔다는 거.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며 잘 자라준 아역 배우 여진구. 키요 네 70. 1, 네, 2, 이제 그 정도. 네, 쭉쭉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연기를 봤을 때 좀 많이 좀 많은 좀 실수가 있어서 좀 자그마한 실수들이 잦아서 네,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서 네, 저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아역 출신답게 존경하는 선배 또한 남달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좀 유중에 가장 풋풋한 네, 유승호 네, 형님, 또 제가 무사백동세 또 바로 네, 성인 역할로 나오셔서 그런 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린 왕세자 이헌 역을 완벽히 소화한 여진구가 짧은 촬영에 아쉬움을 비추며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인 왕세자 김수현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처음에 이 세자 역할을 맡아서 되게 많이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가 좀 어제 같은데 또 바로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라니까 좀 섭섭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시원하고 네. 아, 형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눴는데 보니까 형도
많이 그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형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형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잘 자라준 아역 스타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김유정. 많이 닦아내요. 나는 엄마랑 같이 자는 게 좋다니까. 김유정은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 영화 각설탕, 추격자 등을 비롯해 2010년 종영한 드라마 구미호 여운위견까지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왔습니다. 애뜬 소녀로만 보았던 김유정은 해를 품은 달을 통해 두 소년의 사랑을 동시에 받으며 하이틴 로맨스의 여주인공으로 거듭났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가? 큰일 났네. 99년생으로 올해 14살이 된 김유정. 하지만 연기력만큼은 중견 배우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유정은 여진구, 이민호와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왕세자 여진구와는 3년 전 드라마 일침에서, 양명역의 이민호와는 2010년 구미호 여운유이견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처음은 민호 오빠랑 애정신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민호 오빠랑 연결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네, 나중에 진구 오빠랑 애정신이 많아지니까. 잘해줬어요, 오빠들이? 네, 되게 잘해줬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아직 어리지만 연기 경력으로는 9년 차에 이르는 김유정은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도 많았는데요. 저는 액션 연기도 해보고 싶고 로맨틱 코미디 쪽으로도 해보고 싶고, 다들 사람들이 슬픈 연기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되게 활발하게 발랄한 연기도 잘할 수 있는 팬들과 소통도 잘하고 다른 배우들을 받쳐주는 그런 배우, 이렇게 천상 배우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편 보면 볼수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죠. 1998년 인기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다리와 의찬이 친구 정배로 얼굴을 알린 배우 이민호인데요. 이민호는 그동안 구미호 여운유이견, 성균관 스캔들, 계백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쌓아왔습니다. 탄탄한 연기력은 물론 훈훈한 외모와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잘 자라줘서 고마운 스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양명군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이제 매력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누가 하던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제가 돼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연기를 보여드려야죠. 네. 최근 이민호는 의외의 인맥으로 화제를 모았죠. 과거 조인성이 이민호를 목마태운 사진이 공개되며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이었는데 제가 위에 잘 드라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만났던 거는 기억이 다 나요. 조인성 형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는데 아니야 나 아니야. 그래서 그 형도 저한테 아니라고 막 장난치시고. 6살이었던 정배 이민호가 어느새 잘 자라 오는 3월이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한다고 하는데요. 14년이라는 연기 경력을 자랑하는 이민호, 연기는 이제 그의 삶이 됐다고 합니다. 4살 때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정배 이후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걸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중학교 때 이제 제가 한번 좀 사춘기가 오면서 반항기를 좀 겪었어요. 조금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제가 연기의 맛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해풍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저는 해풍달 말고도 다른 작품으로 이제 성인 연기자로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웬만한 성인 연기자 뺨치는 맛깔스럽고 감동적인 연기로 폭풍 성장한 여진구, 김유정, 이민호.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장의 정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지 생방송 스타뉴스도 기대하겠습니다.